하나, 둘, 셋! 야! 아, 그럼 할아버지 빨리 마왕을 물질로 가죠. 예, 좋습니다, 용사님. 아, 뭔 소리야? 잉? 어이, 뭐야? 아니, 저기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서글프게 울고 계세요? 사실 저는 보시다시피 농부인데 제가 물이 없어서 농부사를 못 짓고 있어요. 아니, 농사를 왜 못해요? 저기 우물이 있던데 거기서 물을 길러오면 되잖아요. 원래서는 저기서 물을 떴었는데 저 물이 마르고 나서는 더 이상 농부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물을 구하러 가기 위해서는 이 던전 입구를 지나야 하는데 몬스터들이 너무 강해서 갈 수가 없어요. 아니, 그래요? 물이 없어서 주민들이 굶고 있잖아. 그러니까 동굴 던전을 지나야지 물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죠. 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전부 다 굶어 죽고 있다고요. 그렇구만. 할아버지, 아무래도 예. 이 동굴 던전을 지나야지 마왕이 나오겠죠. 마왕이 풀어놓은 몬스터 아니겠어요? 온다 몬스터들! 오!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이 몬스터를 한 방에 죽이시다니. 혹시 그 말로만 듣던 전설의 용사님? 내가 이렇게 강했었나? 이 세계에 오니까 뭔가 내가 좀 강해진 것 같기도 하고. 촌장님, 이분이 혹시 그 전설의 용사님이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용사님 조심하세요. 이 자식이. 몬스터들은 계속 생겨나니까 조심해서 몬스터들을 무찔러 주십시오. 용사님 부탁드립니다. 에이, 그러면은 저쪽 물까지 제가 안내해드리면서 따라오세요.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할아버지 힐러라며요. 버프 좀 주세요. 아이, 버프는 이게 쿨타임이 길어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야. 오케이. 자, 그러면 갑시다. 이 동굴에 엄청난 몬스터들이 기운이 느껴지는구만. 이 녀석이. 오, 용사님 되게 강하시다. 이 녀석이. 훗훗훗훗훗훗훗 잘하고 있습니다, 용사는. 훗. 오. 따라오세요. 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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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한 방에 잡으시다니 대단해. 이 녀석. 왜 차차차차차차. 차차차차차차차차. 몬스터가 아니었어? 이럴 수가. 용사님 저를 때리시면 안 됩니다. 저기 앞에. 훗훗훗. 뭐야? 대단해. 어휴, 저 앞에 있는 건 뭐야? 촌장님, 저 앞에 있는 게 바로 마왕인가요? 아닙니다, 용사님. 저거는 드레이크라는 중간 몬스터, 한마디로 게스트 몬스터입니다. 어휴, 이럴 수가.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너무 거대하고 무서워요. 제가 한번. 아닙니다, 용사님. 할 수 있어요. 헛! 용사님, 파이팅! 어휴, 촌장님! 전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이럴 수가. 용사님이 이렇게 발리고 있다니. 안 되겠으면 제가 버프를 드리겠습니다. 버프가 돼! 파이팅! 용사님! 뭐야? 파이팅! 버프를 준다면서 응원만 하고 있잖아! 응원으로 뭘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야! 아닙니다, 용사님. 이건 엄청난 버프! 엄청난 버프를 해주는 엄청난 응원입니다! 응원을 해주다니! 그거를 하면 용사님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파이팅! 아니, 이럴 수가. 갑자기 나한테 신비한 힘이, 사람들 응원을 해주니까 기분이 업됐어. 제가 물리쳤어요. 용사님 만세. 잘했습니다, 용사님. 잠깐만, 여기 전직의 별, 영웅의 별이 나왔는데요. 이게 뭐죠? 용사님 그걸만 있으면 이제 용사님도 엄청난 전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직을 하려면 레벨업도 해야 되지요. 그렇군요. 어쨌든 여기 물이 있는 것 같아. 이거를 농사하시면 되겠다. 정말 감사합니다, 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어시스, 가오가 깃들길. 네. 할아버지 다행이에요. 예, 맞습니다, 용사님. 근데 저 정말 그거 응원하는 거 버프가 맞아요? 예, 맞습니다, 용사님. 지금도 버프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강해진 기분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끝났으니까 그만 좀 주세요. 부끄럼도 많으시네, 용사님은.
아니 아무튼 이제 퀘스트도 깼으니 레벨업 하셨을 텐데 레벨은 몇인가요? 저는 레벨업 레벨 99입니다. 아니? 근데 99면 말렙 아니에요? 아니 이럴 수가. 99라는 역시 용사님 나오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직하러 가시죠. 아니 전직이요? 이게 뭐지? 예 맞습니다. 이 영웅의 별과 일정 레벨 이상면은 바로 전직을 할 수 있지요. 오 이거 완전 RPG 세상이잖아. 아니 좋습니다. 전직하러 가보죠. 좋습니다. 오 성당? 아, 여기가 전직시켜주는 곳인가? 예 맞습니다 용사님. 여기서 이제 레벨업을 하셨으니 전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뭐야? 안녕하세요. 오? 어서 오십시오 용사님. 어? 이거는 요루루인데? 요루루. 어, 내 딸, 내 딸이잖아. 어, 요루야, 나야, 아빠야, 아빠, 아빠야. 오랜만에 보지. 무슨 소리십니까? 전 요루루가 아니라 요루입니다. 어? 뭐지? 엄청 닮은 것 같은데. 아무튼 전직하러 오신 것 같으니 앞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직은 어떻게 하는 거죠? 전직은 신의 계시가 내려와 가장 적합한 직업으로 전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잘 부탁드립니다. 나라면은 역시 멋있는 기사겠지? 네. 오, 왜 뭐야? 오, 뭔가. 축하합니다. 냄새나는 중년 배불뚝이 아저씨로 전직하셨습니다. 네? 냄새나는 중년 배불뚝이 아저씨요? 그런 직업이 어딨어요? 아니 그런 직업이 어딨어요? 아 신에 계시다 보니까 저도 잘 모르겠네요. 어이 뭐야? 아까 그 갑옷들은 어디 갔어? 어이 내 손에 왜 소주병이 있지? 그리고 내가 왜 고무신을 신고 있는 거야? 어이 진짜 전직을 했나봐. 아니 고무신이라니. 내가 아저씨로 전직하다니. 아까만 해도 기사였는데. 아이 다시 전직시켜주세요. 옆에 이렇게 멋있는 직업들도 많잖아. 기사도 있고 전사도 있고 그리고 도적 궁수도 있는데 왜 나는 아저씨야. 안됩니다. 신의 계시입니다. 자 그럼 모험을 떠나세요. 냄새 나는 중년 배불뚝이 아저씨. 아이 축하드립니다 용사님. 이럴수게. 현실 세계에서도 아저씨였는데 여기서도 아저씨라니. 아 진정하세요 냄새나는 중년 배불뚝이 용사님. 빨리 모험에 떠나셔야 됩니다. 아 네 빨리. 이 고무신으로 마왕을 잡을 수 있겠죠? 아 물론입니다. 용사님이면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아 그러면은 여신님 고생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 소주병과 고무신이라니 이걸로 어떻게 마왕을 잡으라고.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해요. 어이 할아버지. 예예 예. 여기가 바로 마왕성인가? 맞죠? 마왕성. 예 맞습니다. 좋았어. 여기가 바로 그 공주를 빼앗은 마왕성입니다. 마왕이 들어간 마왕성. 됐어 공주를 구하겠어. 야 저기요 용사님. 왜요? 그거 참 그대로 들어가면 그냥 바로 죽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아이템은 사고 가셔야죠. 아이 검정 고무신이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아이 그건 전직할 때 그냥 주는 기본 아이템이고요. 아 이럴수가. 아 근데 아이템 어디서 구해요? 아이 그거 참 여기로 따라오십시오. 아이 뭐지? 아 여기가 어디에요? 아 여기로 오십시오 여기로. 아 뭐야 캐시샵? 캐시샵이라고? 예 맞습니다. 여기가 바로 캐시샵이란 곳인데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팔고 있어요. 아이 진짜 캐시샵. 아이 진짜 RPG 게임 같잖아. 아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호갱 아니 고객님. 아 안녕하세요. 뭐 근데 고객님 그런 장비로 마왕을 잡으시려고요? 대체 노노. 요즘 마왕 한번 잡으려면 못해도 이쪽에 있는 이 장비 정도는 입어줘야죠. 오 캐시자 진짜 캐시네. 아니 그럼 얼만데요 이게?
그거는 뭐 일단 예산은 어느 정도 맞추고 오셨죠? 아니 제가 돈은 따로 없고요. 제가 이 세계를 구하는 용사인데 뭐 DC 안 되나? 뭐요? 용사에 돈도 한 푼 없는 거지? 응? 옆에 있는 사람도 반주만 하나 입고 있고 캣캣 나가 돈도 없는 게 어딜 들어오려고 나가! 에이 진정하시게 주인 양반. 내가 보기에는 내가 돈은 내가 많이 이거 가지고 있으니 이 용사한테 이 여기 적혀 있는 걸로 주시게나. 기다려봐. 이 종이가 어딨냐? 여기. 자. 오 돈까지 오케이. 어? 근데 이걸 보니까 분명 망이랑 싸우러 가신다 하셨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게 왜 필요하신 거죠? 아이 그치 참말 말고 빨리 주세요 빨리! 알겠습니다. 그럼 망소 입구 앞에 가 계시면은 제가 금방 가지고 가드리겠습니다. 나가 계시죠? 아니 뭐야 왜요? 아 이 멋진 장비가 있어야지. 왜 나가? 아 이 멋진 장비. 아 저기요. 이 멋진 장비가 있어야지. 물리칠 수 있지. 그건 안 돼요. 내놓으세요. 아이 싫어. 절로 가요. 아 주세요. 아이 가세요. 아무튼 일단 준비한 물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멋진 걸로 부탁드려요. 아니 할아버지 네? 뭐 멋진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굉장히 센 무기가 있어야죠. 아유 아닙니다 용사님 제가 부탁한 무기는 그런 싸구려 특급 무기가 아니에요. 아이 그래요? 예 더 좋은 무기 있으면 빨리 이거 뵙고 오세요 이 더러운 거. 알겠습니다. 이 고무신이 더 별로인 것 같은데. 아니 캐시샵에서 도대체 뭘 사신 거예요? 아이 이게 아주 좋은 겁니다 아주 좋은 거. 빨리 들어보시죠. 아니 뭐야 이게. 꽃? 아니 할아버지. 아니 예. 아니 이걸로 어떻게 망을 물리쳐요 이 꽃으로. 아이 그럼 이게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방어구랑 무기입니다. 이 보기엔 그래도 엄청나게 좋은 무기예요. 자자자자 이걸로 저희 들어볼까요? 아 이걸로 어떻게 망을 잡아? 말이 되나? 아이 진정하시고 이제 여기 마왕성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입장. 여기가 바로 망성. 어이, 저기 망 있잖아. 정말 무시무시한 날개를 가지고 있구만. 어이 망! 덤비라고 난 용사야! 너를 무찌르고 공주님을 구하겠어! 제발 날 살려줘! 난 더 이상 이런 짓 못하겠다고! 망 녀석이 똑바로 용기를 하네! 싫어 난 저런 여자랑 한시라도 붙어있기 싫다고! 야 거기서! 이게 도대체 뭐야? 촌장님 망을 무찌르는 것 같은데요? 무슨 일이 있었나? 예 맞습니다 용사님. 이제 이 레버로 빨리 공주를 구하십시오. 빨리 결혼하셔야죠. 그렇죠 네. 아니 공주님! 제가 구하러 왔습니다. 전 이 세계의 용사예요. 자 빨리 나오세요! 용사님이 날 구하러 오기 전까지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어. 망이다. 저기 공주라고. 하라방! 엄청난 미인이라매. 엄청난 미인이라면서 공주가 망이잖아. 사실 내 딸 공주는 아무도 결혼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직접 내가 용사를 데리고 와서 결혼시키게 만들려고 했었지. 자 공주야 여기 새로 잡아온 용사다. 마음껏 가지고 놀거라. 네 아빠. 이번 용사는 얼굴은 못생겼지만 몸은 꽤 좋은 것 같군. 당신들 그러면은 다 이게 가짜였다는 거야. 날 속인 거야. 그렇다. 사실은 제가 착각극이었지. 내 딸은 너무 못생겨서 남자들이 결혼하기 싫어하더군. 그래서 이 대마법사 이수건님께서 이 세계에 온 사람을 용사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딸을 구하기 위해 연극을 한 거다. 안돼! 여기 빠져나가 있어! 아니 이거 뭐야! 배드라고 막혀있잖아! 빨리 살려주세요! 어디 이 자식이! 살려주세요! 도대체! 그만둬.
아, 그만 둬! 이 목, 이 똥대기 못생긴 괴물아! 어? 어? 어이, 아, 꿈이야, 꿈이었어. 아이, 꿈이었다고. 뭐? 오랜만에 모닝 키스로 깨워주려고 했는데, 어? 똥땡이! 여보, 돌아왔어. 내가 꿈속에서 깨어났다고. 아, 다행이야, 여보. 똥땡이, 죽어! 왜 그러는데, 아!